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날씨가 많이 추우니까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아, 제가 오늘은 염자를 모두 데리고 나왔어요. 저희 집 염자를.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제가 염자꽃을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이 댓글을 다셨는데요. 저희 집 염자는 언제 꽃을 피워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꽃이 정말 안 펴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실은 염자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뭐 염자금도 한두 개나 있고, 일반 염자도 있고, 미니 염자도 있고, 부자가 된다고 하고, 이쁘기도 하고 해서 염자를 참으로 많이 데려왔는데, 염자꽃이 피질 않더라고요. 저희도 종류가 많았었는데. 그래서 제가 요번에 데려온 것이, 이제 염자를 핀 아이를 좀 거금을 주고,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염자꽃이 이렇게 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인가, 아니면 염자꽃을 또 피울 수 있는 방법이 있나라는 연구를 좀 많이 해봤어요. 그랬더니 연구도 하고 공부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결론은 꽃이 잘 피는 염자가 따로 있긴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키우시는 일반 염자 있잖아요. 몸값이 좀덜 나가는 일반 염자들이요. 이런 염자들도 제가 요번에 공부를 하면서 요 아이들도 꽃이 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일단 저희 집에 있는 요 염자 종류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보통 일본 염자금으로 이렇게 유통이 많이 됐었는데, 요 일본 염자금은 또 다른 이름이 있더라고요. 알젠티나 금이라고 그런 이름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염자금인데요. 햇빛을 요즘에 겨울에 좀 많이 못 보면서 금이 좀 많이 없어졌는데, 금이 없어진 대신에 이 안에서 자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도 아직도 가장자리에 금은 많이 살아 있습니다. 네, 요거는 그냥 일반 염자 금이고요. 요거는 이제 미니 염자예요. 일반 염자 중에서 좀 약간 잘게 자란 아이들 미니 염자고, 요거는 이제 제가 일반 염자예요. 그리고 또 이제 염자 중에서 약간 색감이 예쁜 염자가 있어요. 조금 가격이 요런 일반 염자보다 센데 칼라 염자가 있죠. 네, 그리고 이렇게 꽃을 피워주는 일본 염자, 꽃 피는 염자라고 하죠.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꽃 피는 염자처럼 꽃을 피우려면 조건이 한 7, 8가지 종류의 조건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럼 지금부터 요꽃 피는 염자, 이거는 이제 일반 염자보다는 꽃이 좀 1년에 한 번씩 잘 피는 그런 염자이고, 이런 일반 염자도 꽃을 피울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 방법을 한번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이제 꽃 피는 염자가요, 조금 연도수가 지나가야지 꽃을 피울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작은 아이들 있잖아요. 밑에 있는 조그만 아이들한테는 꽃 피우기가 쉽지가 않고, 좀 연도수가 한 7년 정도를 때가요, 휴지 10만큼 커질 때까지 한 7년 정도 자라줘야지 꽃이 핀다고 해요. 처음에 첫 번째로 염자꽃을 피우기 위한 조건, 첫 번째로 최소한 6년 이상은요, 가지치기를 많이 해주면 안 돼요. 이 옆에 그대로 7년 정도 그냥 그대로 이렇게 자라게 해야지만 꽃이 핀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줄기 목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줄기 목대가요, 휴지 10만큼 그렇게 커질 때까지 키워야지 한다고 해요. 그만큼 목대가 굵고 오래된 아이일수록 꽃이 핀다는 거죠. 이 커져도 그냥 꽃이 피는 게 아니라 또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냐면, 봄, 가을, 성장기에는요, 질소 거름을 물에 타서 조금씩 줘야지 예쁜 꽃을 핀다고 해요. 네 번째, 이게 이제 단일 식물이라고 해갖고 단일 처리를 해줘야 돼요. 단일 처리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몇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일 처리라는 거는 햇빛을 적은 시간을 보여줘야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 단일 처리를 해줄 때는요, 9월부터 해줘야 돼요. 이게 원래 이제 꽃이 11월부터 2월까지 피거든요. 그래서 한두 달 전, 그러니까 9월부터 이제 뭐한 9월, 10월 한두 달간 단일 처리를 해주는데요.
햇빛 보는 시간을요, 10시간에서 8시간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아이들이 또 저녁 때 저희는 또 이렇게 불을 켜놓고 잘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외부로부터 빛이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단일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검은 비닐봉지나 아니면 상자 같은 것을 덮어놔가지고 단일 처리를 아침까지 햇빛 보는 시간을요, 10시간 이하로 줄여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단일 식물이라는 것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햇빛 보는 시간을 최소 10시간 이하로 이렇게 줄인 식물을 줄였을 때 이렇게 꽃눈이 형성이 돼갖고 꽃이 피는 그런 식물을 말해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도 그런 식물이 몇개 있는데 말하자면 카랑코에 아니면 뭐 가제발 선인장 뭐 이런 것들이 다 단일 식물이에요. 국화도 단일 처리를 해줘갖고 사계절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모두 소독을 해주고요. 이렇게 검은 비닐봉지나 아니면 이렇게 상자 등을 이렇게 덮어놔가지고요. 단일 처리를 해주면 요 아이들이 7년 이상 된 이렇게 아주 커다란 그런 목대가 굵은 그런 염자들은요.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이게요. 이렇게 지금 저희 집 꽃은 아직 활짝 피진 않았어요. 근데 빛이나 열이 좀 많으면요. 한분홍색 예쁜 꽃을 핀다고 해요. 그리고 빛이나 열이 적으면 흰색 꽃을 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일본 염자 요 아이들이 조금 요 아이들하고 생긴 모습이 조금 달라요. 요 아이들은 좀 잎이 좀 길쭉하면서 좀 약간 잎도 말라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요 꽃을 피우기 위해서 또 해줘야 할 일이 있더라고요. 그 해줘야 할 일은 뭐냐면요. 이 아이들을요, 한 9월달, 10월달부터 단일 처리를 해주듯이, 그때부터요, 물을 최대한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이제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물을 적게 줘가지고, 이 잎이 거의 말라있고, 이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 이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저희 사람들도 뭐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을 때, 많은 고통을 겪고 스트레스를 받아야지만, 아, 이쁜 아가를 낳듯이 요 아이들도요. 물을 적게 주고 이렇게 고통의 행복한 그런 시간보다는 고통의 시간을 거쳐서 이런 예쁜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이렇게 꽃이 잘 피는 일본 염자 요런 꽃 피는 염자도 한두 달 전부터는요. 좀 물을 팍 줄이셔가지고 이렇게 잎이 말라 있을 때 있죠. 이렇게 잎이 이거 거의 이거는 그래도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잎이 좀덜 말라 있어서 꽃이 덜 피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지금 시집간 아이가 몇개 있는데 그 아이들 보면요 잎이 다 말라 있어요. 아주 완전히 무슨 죽을 것처럼 다갈 것처럼 말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장 사장님께 얘네들은 물을 안 줬나 왜 이렇게 말라 있죠?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더니. 이 아이들이 이렇게 말라있는 상태에서 꽃을 더욱 예쁘게 핀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이렇게 스트레스를 줘서 많이 약간 말라있는, 그런, 잎들도 있어요. 근데 요 잎은 그래도 제가 이렇게 여태까지 봐왔던 그런 염자, 그 나무보다, 나무 잎 모양보다 많이 건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꽃을 아직 많이 못 피우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도 지금부터 물을 완전히 그냥 줄여버리고, 이게 이제 2월 달까지는 꽃을 많이 봐야 되니까요. 꽃을 많이 본 다음에, 3월부터, 물을, 천천히 줄 예정이에요. 그리고 염자 키우시는데 이게 이제 조심해야 될게 염자는요, 물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이렇게 염자가 잘 키우다가도, 굉장히 막, 엄청 잘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반들반들하게 잘 자라고 있다가도 이 아이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가버리는 수가 있어요. 왜 그런 거냐면, 물을 줬을 때, 과습. 예, 물을 너무 많이 줬을 때, 이 아이들이, 이렇게 목대가 굵고 이런 아이들도요, 물을 너무 많이 주시면요, 확 가버릴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서 키우셔야 합니다. 예,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반 염자 꽃을 피우시려면 한 7년 정도 키우셔야 하고요. 나 예쁜 꽃을
보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일본 염자, 꽃 피는 염자를 사시면 됩니다. 조금 가격이 일반 염자보다는 좀 세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꽃 피는 염자가 또 염자가 집에서 꽃을 피면은 또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좀 값이 나가더라도 농장에서 이렇게 구입을 하셔서 키우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오늘은 시청자분께서 댓글로 남기신 저희 집 염자는 언제 꽃을 피나요? 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오늘 공부를 좀 많이 해서 염자 꽃 피우는 방법 한 8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염자가 꽃 피우는 법 8가지 공부를 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